그것도 돈 좀 더 벌어서 뭐 어디다 쓴다고. 그거 뭐 벌면 뭐 빌 게이츠 되고 뭐 일론 머스크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한국인들을 못 믿게 된 거야, 우리가.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사기당한 별입니다. 고니치와. 아, 진짜 한국 살기 너무 힘들다. 인정? 인정. 그러니까 시어와세나 생각도 できてないよな.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늦게 가 또? 아, 운전도 이상해, 오토바이들, 한국. 진짜 나는 진짜 한국 살면서, 진짜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막, 그, 한염이라고 하지? 그게 끌어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은 착하다, 뭐, 야사시다, 친세치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근데 일본을 사니까, 그냥 친세치고 야사시인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 당연한 삶 속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한염이 생길 수밖에 없어. 私は別に住んでて韓国人のこういうとこが嫌やみたいな、うん、別にないけど信用できない韓国人、うん、嘘ついてんじゃんみたいな、うん、そのぼったくり高く言ったりとかさ、なんかちょっとまに사람이甘く見えるとか弱く見えたら원래値段보다上を一旦한번말하는것같아1万짜리를원래2万인데1万2000해드릴게요、うん、이런느낌그래서2000더벌려고하고그러니까한국에서뭔가내가안산지가오래됐잖아그러니까모르는게내가진짜많잖아나특히개따기할때도그렇고파소콘예또이런거할때야여보가있어도それは知らんすぎないと그래그래서내가친구들이다도와줬잖아그거를난진짜사실이거여보한테말안했지만나어제도사기당했어웃어야로근데게임에서 진짜짜증나죽겠네 게임에서아이템을사려고했거든근데그게임이거래하는그런게없는거야그러다보니까보통사는사람이돈을먼저주거든그래서돈줬는데걔가도망갔어말이되냐이게そんな人が多いんやって그러니까내가지금일본살아가지고일본사람들의애교때문에너무순진해지고어내가좀아마이가된것같아원래안그랬거든나야違う여보가もともとそういう人だからなんていう誰でも人を信用しすぎやねあなた왜그런지모르겠는데의심을잘안해사람을だからほんまにそれってあかんことやね여보何が起きるかわからんでだからいつもな여보に何かするとき友達に聞いてみとかよく言うやん全部友達がしてくれてたやん다행히도모다치중에이제이해에관련된이시고토를하고있는친구들도있고하다보니까이제많이도와줘가지고집도잘했고뭐개따이넷도뭐테레비뭐그전기아다도모다치가다도와줬지혼내가라야네아나타가짐을가요요이になりましたよね짐은응근데그짐でも何が起きましたか아그러니까내가아나진짜나생각도진짜어리거든나처음보는사람이지나랑안친한사람내가뜬잖아요여보가그러니까나랑안친한사람한테는내에서원래생각보다안나오는거야아무튼 근데이제지무에서도이제하나일이있었던게내가너무여아이처럼보이니까트레이너가일본도그런거있나 PT? 아래요그러니까이찌라이찌라 PT 그게돈이비싸잖아이제그걸나한테이제권유를하는거야어떠냐고그래서내가아저는솔직히하기싫었어왜냐면나운동을혼자3년정도했잖아그래서굳이필요가없는데계속이제막그걸하니까근데이제싫어요라고말을못하겠는거야ちゃんとみんなに説明してあげな事務の人がベルムに PT しろ PT しろっていい体になるから PT しろって言ってんなその値段が20万정도そうその値段が20万ぐらいすんねんな1ヶ月やろ1ヶ月 PT で20万パーってなって근데진짜레전드였던게뭐냐면 내가그런좀어려운일이있을때는좀모카를팔아요그러니까어떻게얘기를하냐 모카가뭐와이프가안된대요 뭐와이프가하지말래요이런말을되게많이해요왜냐면제가싫어요라는말을잘못해가지고그럼와이프번호를알려달라고하는거예요 자기가얘기를해보겠다고그래서 아니다그냥제가알아서집가서얘기하겠다그랬더니그럼지금여기서혹시물어봐줄수가있냐왜냐면은아시타부터는가격이달라진다그러니까지금빨리얘기를해야된다이래가지고제가이제진짜모카한테전해가지고좀그렇게물어보면모카는하라고할것같은거예요뭔가느낌이왜냐면모카돈으로하는게아니고내돈으로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모카는저가돈을어디다쓰든지유로생각을하기때문에하라고할것같아가지고제가모카한테전화를안하고예를들어서모카번호가마지막이 QQQQ 라고치면은 QQQ 핫지를눌렀어요제가근데진짜어떤여자가전화를받는거예요 전화안받을줄알았는데진짜어떤여자가전화를받아가지고제가이제여보세요여보세요안들려어이러고이제끊은다음에다시이제모카한테제대로전화를걸었더니이제모카가이제하면되잖아뭐이런식으로얘기를한거예요그래서이기나리요거 PT 1ヶ月해도돼하니까응해하시당연히근데이제다행히모카가그걸일본어로얘기를한거예요그래가지고제가이제그트레이너한테아하지말라고아알겠어이러고전화끊은다음에이제트레이너분한테이제아와이프가그렇게좀비싼돈주고하는건아닌것같다
20万はやばいやろ、1ヶ月で。もうさ、そのジムの人も、もうワイプが、そう、私が、妻が、もうあかんよって言ってんねやから、終わったらええやん、そこで。やのに、まだ電話してきてたやん、ずっと。しつこく。그래서제가트레이너친구가또있어요다행히そう友達の中にトレーナーしてる人がおるからその人に教わるんでいいですって断ってな最終的に다행히친구들이좀잘만났어全部友達のおかげやほんまに우리 그조개랑이렇게막먹었잖아그때그한2만정도나왔었잖아근데우리끝까지칼국수안줬던거기억나皆さん聞いてください。そのセットの中に、カルグクスが入ってるんですけど、最初に、トッポギあれみたいな、来たやん。パスタ、グルパスタうん、なんか来て、うん、それをムルムはカルグクスと思ったんよ。ほんで、私はカルグクス好きやから、これ絶対カルグクスじゃないって。ほんで、ムルムが、これはカルグクスやでみたいな。それカルグクスやろみたいな感じで、あ、そうなんかなって私思ったわけや。うん。ほんで、隣の席の人たち見たら、カルグクス食べてんのよ。まじょ。그래가지고아우리가먹었던게칼국수가아닌가보다해가지고이제나가는길에이제물어봤더니그칼국수아닌데요이러는거야그러니까얘네가안갖다준게잘못인거잖아우리한테하대났다그래도누구밑에칼국수요아니그러니까솔직히여보나도하프일본인이야나일본에서거의고넬로꼬넬사다가지금한국왔잖아そういうことめっちゃあるから진짜여보있잖아한국은트렌드가진짜빨리빨리바뀌어그래서나진짜1년이라도한국안살면따라갈수가없어한국의그런문화를그러니까나도진짜한국을잘몰라이거だからってさ、あんな変なパスタみたいなカルプスと間違える人おらんやろって。だとそれもそれも言った。今日うちドレス買いに行ったやん、うん、ワンピース。うん、そこでも。あ、まだまだ。그러니까오늘저희가그친구결혼식가려고이제모카가원피스를사러갔어요근데모카가이제인터넷에서봤던가격은뭐예를들어서3만이라고치자근데거기서는한3만고생이렇게파는거예요그래서모카가아인터넷에사야지했는데이제갑자기그분들이쇼룸말고는이사이즈가없다라고하시는거예요설명했지뭐그때그래가지고모카는어난인터넷에서3만에봤는데왜여기서3만고생을더주고사야되지나한테사기치는건가라고생각을한거예요 그래서이제모카가아좀안사고싶어하는 눈치를싹했었는데이제저같은경우에는여기쇼룸을예약하는게이번년도에못해요인기가너무많은그런브랜드여가지고이제모카한테그냥사라고했어요제가근데모카는사오고나서도계속쿵시렁쿵시렁막되더라고요 아고생더싸게살수있었는데난분명봤는데막이러고있는거예요그래서그럼카쿠니를해보자너가봤던그사이트에가서이제사이즈를보자했더니다행히다품절이되어있는거예요 그리고가격도니센밖에차이안나그러니까그니센니센아끼자고오늘안샀지그러면이제못사는거예요이번년도는그뭐소나ってしまってんのよ그러니까우리가지금이렇게됐어요한국인들을못믿게된거예요우리가그러니까우리가지금이렇게됐어요한국인들을못믿게된거야우리가없어이거는얘네가비켜줘야우리가옆으로가는데이거냐한국어때마지아니야인데これ비켜줘라좀대박이기때문에後ろに救急車がおんのにどきませんからみんな비켜줘라좀뒤에구급차있으니까ほんまに한국ってこんなだってあの救急車に死にそうな人乗ってたらどうするよほんまに。ありえへんわ。진짜、한국사람들한테정이막、진짜、뚝뚝뚝뚝떨어져、진짜。이러니까내가성격이안변하고백이냐난빨리일본돌아가서이성격을다시정화시켜야돼、깨끗하게。지금너무、안좋은게많이껴있거든、지금여기에。한국의생활、疲れるな。아니、그러니까、한번더생각해야된다는게싫어。그러니까내가만약에예를들어서뭐게떼를사그럼게떼사러가야지하고사잖아일본은근데한국은검색을해야돼왜냐면가격이다달라사람마다어디가싸고뭐가어쩌고저쩌고여기는뭘더주고여기는뭐사기를안치고이거를내가배표를해야되는거야뭐하나살때한국은뭐였다만가지야또뭐였다라뭐야스쿠해줘とかさ病院とかでも맞아맞아맞아그러니까배표를해야된다고그러니까ほんまに言たもん勝ちや韓国ではでも日本ではそれできひんから그러니까그말이勉強라니까왜냐면은言ったら安く해줘그럼이유를하려면勉強을해야지이유할수있는거잖아왜그런지모르겠어어그것도돈좀더벌어서뭐어디다쓴다고그거뭐벌면뭐빌게이츠되고뭐일론머스크되냐이작은나라에서왜이사기를이렇게치냐고だからってヌルムの友達たちみんなそうやって詐欺に遭ってるかって話やんやろだからそれはヌルムがちょっとそういうわけやバカっていうかさ내가이제한국에서뭐뭔가를이제돈을주고뭔가를하거나살때꼭하는게있어저는유튜버입니다라고꼭얘기해
왜냐면 내가 유튜버라고 하면 사기 안 칠 것 같아서. 나 그래서 이거 시술할 때도 내가 받은 게 연주만 얼마잖아. 연주 낱만이잖아. 되게 좀 비싼 시술이잖아. 아, 좀 사기 안 당했으면 좋겠는 거야. 혹시 이제 이거 시술 같은 거 받은 거 영상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찍을 생각도 없었어 나는. 근데 이제 나 유튜버니까 사기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대우가 좀 달라지는 느낌? 뭐 유튜버니까 싸게 해주세요, 유튜버니까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기당하기 싫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유튜브가 호캠이 되는 관자로. 나 원래 처음에는 뭘 하려면 내 유튜브 채널까지 보여주면서 내 메이시야 유튜버가. 자,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한국인 이미지 엄청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그래요. 몇몇 사람들만.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인 이꼬르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들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한국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서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원은 당하는 사람 쪽이고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사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단고를 그렇다고 이제 엄청난 사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진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잖아. 사기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고 맞아. 막 이거도잖아 이게. 기분 말이야. 그러니까 말했잖아. 진짜 기분 나쁜데 그렇다고 이거를 뭐 어디다 말할 정도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터진 거예요 지금. 여보가 너 난 한국에 있는데 밑에.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진짜 이거는 뭐 일본 사람들이 듣기 좋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솔직히 진짜 일본이 더 편해. 한국 불편해 진짜. 근데 또 이런 거 한국 사람들이 보면 싫으면 꺼지면 되잖아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뭐 한국인이면 뭐 한국 싫다고 말 못하냐? 일본도 불편한 거 많은데 한국도 그렇다 이거야. 한국인이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좋은 점을 좀 얘기해보자. 한국 살아서 좋았던 점. 나 요거부터. 좋은 점? 아르바 피부가 더 싸지. 맞아. 이건 진짜 좋다. 맞아. 이거는 일본보다 진짜 훨씬 싸고 그리고 병원이 진짜 많아서 집 근처에서 그냥 우리 집 근처에도 병원이 한 3개가 있어요. 피부과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받아도 되고. 맞아. 그건 좋다. 저희가 진짜 이번에 한국에 와서 그런 피부 관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목화도 그렇고. 이마모 기도시다 막걸리나요. 지금도 얼굴 지금 저도 빵빵 부어가지고 지금 장난 아닌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케는 비오케 말고는 그 말고는 뭐 좋은 게 뭐가 있나? 그럼 뭐 딱히 난 한국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네. 아니 안 좋은 것만 얘기하자. 뭐 좋은 게 없는데 억지로 얘기를 하냐 뭐. 솔직하게 그냥 안 좋은 거 안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근데 이거 영상 찍다 보니까 화만 낸 것 같네 뭔가. 그래서 우리의 한국 생활은 좀 안 좋은 感じです. 맞아. 幸せですかって言われたら幸せですって言えないね.